벌써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지 8년이 됐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다 보니까 벌써 저도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고, 끊임없이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정체성이 항상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데, 물론 방법적인 부분들, 이런 거는 각 그룹 안에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사장님들이 다 노하우나 이런 것들 너무 많으시겠지만요. 저는 무엇보다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할 때이 사업을 못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숫기도 없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 떨려서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남자다 보니까 뭐 화장품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또 자존심도 세고 아쉬운 소리 같은 거 전혀 못하고,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있는 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고, 또 무언가를 판다거나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또 그냥 사회 경험이 전무했죠. 그냥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 부모님을 제외한 이런 어른과 무언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도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아무튼 그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대충 하다 포기할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 한번 시작한 뉴스킨을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요즘 강의할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어느 순간 사업 연차가 점점 이제 길어지고, 또 제가 뉴스킨에 아는 게 많아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강의 듣고 책 읽고 시스템 참여하고 이런 거는 꾸준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 파트너한테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또왜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이 강의를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자꾸만 강의를 듣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려면 모든 이런 세미나나 시스템 안에서 나한테 적용하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가 모범을 보여야 파트너가 뭐 따릅니다. 뭐 이런 문장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강의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당연한 얘기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스폰서로서 모범이 돼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들으시기를 원해서 이 문장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은 이 문장을 그러니까 내가 내 스폰서를 못 따르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잖아요. 근데 항상 스폰서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스폰서로서의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 파트너는 왜안 그러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나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업하시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모든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지금까지도 남자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됐을 때 많은 뉴스킨의 리더 사장님들이 뭐 축하 메시지도 주셨지만, 저한테 우리 팀에 있는 남자 파트너들을 좀 데리고 갈 테니 카페 같은 데서 좀 미팅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그룹에 남자 솔로들이 있지만 그들이 살아남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그게 고민이셨나 봐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솔로인 상태로 버텨나가는 게참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어쨌든 EBA가 됐기 때문에 결과를 낸걸 보시고, 어떻게 남자가 포인트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 남자 솔로 블루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20대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여자분들은 저는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야, 이게 남자가 혼자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 사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입증하고 싶었고, 남자 혼자서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뉴스킨에서 도대체 뭐 어떤 가치를 받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걸 텐데요. 저는 처음에 제품 쓰다가 사업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요. 처음에 보상을 먼저 듣고 이 보상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던 대학생이었고, 직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제가 대기업을 들어간다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기가 쉽지 않고, 물론 연차가 될수록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그 월급의 끝점도 한계가 있고, 그 말은 곧 제가 살수 있는 삶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뉴스킨 사업은 제가 수입 구조를 잘 이해해 보니까 정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매장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재고를 쌓아두지 않아도 되고, 본사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하면서 수입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또한 이 사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수입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리크루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로열티 수입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대까지 확장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야, 이게 진짜 건물주가 받는 월세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 대리점 하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내가 그 하나의 작은 그 오피스텔 하나 세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네. 한 5,000포인트 하는 대리점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거기서 받는 이제 로열티가 한 30만 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그 살았던 자취방 월세가 30이었거든요. 아, 내가 30만 원씩 월세를 낼때 건물주가 받아가는 수입이 내가 대리점 하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받는 로열티와 비슷하겠구나. 그렇다면 뉴스킨은 6차까지 수입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6층짜리 건물을 짓는 일이랑 다르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을 제가 보상을 이해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입 구조를 이해하니까 직장 다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킨에서 내가 파트너 한 명을 설령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유스스펜 먹는 사람, 라이프팩 먹는 사람 내가 50명, 100명만 만들어도 직장인보다 훨씬 덜 일하면서 그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자, 또한 뉴스킨의 가치가 또 성장인 부분이에요. 저는 뉴스킨에서 3년 동안 100만 원을 못 벌었거든요. 항상 2,000포인트, 3,000포인트의 허덕이었고,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당시에 3,000포인트를 하면은 60만 원좀 넘게 커미션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2,800포인트밖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200포인트를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필요한 걸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200포인트가 2,800을 했고 남은 200포인트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3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제 제 커미션의 절반을 또그 200포인트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이 3,000포인트를 매달 매달 그내 돈을 들이지 않고 정상적인 매출로 해내는 게 매달의 목표였고, 그래봐야 들어오는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나가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속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가 들어와도 제 부족으로 떠나보내기 일쑤였고, 그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놓쳐가는 과정에서 또 사람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이 사업이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게, 3년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은 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자기관리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 난 저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또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그때그때를 극복해내면서 제가 점점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외골수고 진짜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A를 얘기하면 A밖에 모르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는 너그 적성 검사하면 제가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것만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도 없고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업 안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리더십, 뭐 수용력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한 2, 3년 사업을 하니까 제가 변하는 모습을 저는 잘못 느꼈는데 부모님 알게 아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믿어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이 레버리지 수입 구조와 그다음에 이 안에서 제가 돈을 빨리 벌고 늦게 벌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멋진 어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 부분. 지금 제 친구들 카톡방이 있는데 보면은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맨날 뭐 PC방 갈래? 뭐 아직도 뭐 맨날 그 주식 코인 그 너는 돈 가지고 올랐니 떨어졌니? 니 때문에 떨어졌니? 뭐 맨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한탕을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친구들이 그럴 동안에 저는 이 안에서 뉴스킨 안에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성공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또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나가면서 제가 발전하고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이 참 뉴스킨의 멋진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초반에는 리더 사님들이 돈이 가장 낮은 가치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아, 뉴스킨이 참 사람을 이 계몽시키고 정말 이 인간을 굉장히 성숙시키는 그런 멋진 일이라는 게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궁금했던 게 이렇게 멋지고 누가 날 자르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서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이 안에서 배우면서 차근차근히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왜이 사업을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러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 정리가 된 게, 아, 뉴스킨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반대로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구나. 그 이유가 이 사업이 진입의 벽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걸르고 뽑잖아요. 이미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할수 있을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을 뽑죠. 근데 뉴스킨은 일단 다 들어와 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그 사람의 상태가 뉴스킨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안에서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다이어트랑 비슷하구나. 다이어트가 여러분, 100명이 다이어트를 도전했어요. 3개월 동안 10kg을 빼겠다. 그럼 100명이 다이어트를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100명 중에 그걸 해내는 사람이 10명밖에 안될 겁니다. 나머지 90명은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90명이 본인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볼수 있잖아요. 사실은 100명이 다 같은 노력을 했으면은 다뺄수 있는 건데, 90명은 먹고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고 나태해졌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는데 확률이 1%가 안 된대요. 자, 1%가 안 되는데 100명의 신입사원이 그러면 한 명만 임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9명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99명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뉴스킨 사업에서 100명이 이 사업을 출발했을 때 100명이 다 백만장자가 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고 열 자리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95명이 어차피 안될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나머지 95명이 될 노력을 안한 것이구나.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자가 만 명이라는 거예요. 뉴스킨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포화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뉴스킨 제가 한 3개월 딱 해보니까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똑바로 하는 사람 1000명도 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상식적인 노력을 하자. 내가 뉴스킨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건 50억짜리 건물을 갖겠다는 말과 같거든요. 50억이란 돈은 직장인이 1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400년 걸린 돈이에요.
그 자산 가치를 뉴스킨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 정리를 한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가겠다라는 학생이 하루에 10분 공부하겠다라면 공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 갈 노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듯이 뉴스캔으로 내가 권리소득 300만 원을 벌고 싶다.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소득을 리드 보너스로 직장인 수입의 이상을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 없이 뉴스킨을 쉽게 들어오다 보니까 3개월 하고 뉴스킨이 안 되네, 6개월 하고 안 되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어떤 소득으로 인해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하면서 알바 하나를 해도 늦잠 자면 뛸 텐데 뉴스킨은 늦잠 잔 김에 더 자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3, 4시간은 듣는데 뉴스킨은 강의 하루에 1시간 이어폰 꽂고 있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뉴스킨을 성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제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합당한 노력을 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소한 일단 10년은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내가 26살에 사업 시작했으니까 36까지는 찍소리 안 하고 일단 목숨 걸고 그 뒤에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게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좀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본면을 공부하고 나서 저는 왼쪽 사본면에서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계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 뉴스킨 하면서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 제가 뉴스킨 3년 차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2년 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미 가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산소호흡기 연명하고 계셨고, 이미 살도 다 빠지시고,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당장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할아버지의 여섯 남매를 아셨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까지 다 합치면은 12명 이상의 그 자녀들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일 낮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일 낮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다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본인의 그 일터에 있었겠죠.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물며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제일 빨리 도착한 게 손주인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전부 다 왼쪽 사본면에 살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가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삼촌들, 작은 아빠들, 그런 분들이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제가 뉴스케 하는 걸 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쉽게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속으로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 임종도 못 지키는 당신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최소한 내 부모님이, 미래의 내 자식이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력을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난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은 부모 임종도 못 지키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나는 반드시 오른쪽 사본면에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강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한번 사는 내 인생, 왼쪽 사본면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지. 난 진짜 오른쪽 사본면으로 반드시 넘어가서 나는 시간과 나의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나의 자유의지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뉴스킨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 뉴스킨이 가장 쉽고 빠르고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업 뭐전 해본 건 없지만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돼도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또 사업이라는 건맨 땅에 헤딩해서 자기가 다 깨지면서 배우는 건데, 뉴스킨 사업은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아낌없이 본인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또 알려주잖아요. 하물며 큰 자본금이 들지도 않고 매장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상식적인 노력만 꾸준히 할수 있다면, 즉 성공 욕구가 있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 뉴스킨인데, 뉴스킨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오른쪽 사분면으로 그 사람은 갈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이 사업으로 성공 못하면 오른쪽 사분면은 포기하고 나는 다시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삶의 끝은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기 힘든 결국 미래의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내가 포기한다는 건곧 이거는 나에겐 죽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제가 사업 초기 때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실패했다고 표현하지만 이 사업은 실패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포기죠. 다이어트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포기한 거죠. 될 때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이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포기할까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막 맨날 소비자가 생기고, 리크루팅도 잘 되고, 그래서 사업이 탄탄대로일 때 포기하는 사람 없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안 되고, 그러면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누군가의 또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쨌든 포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어려움보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요만큼씩은 항상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전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뉴스킨을 안 하게 된다면 넌 왼쪽 사분면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평생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그런 내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어려움이라는 게그 순간에는 참내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어려움 덕분에 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그러니까 뉴스킨에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그냥 떨어뜨려 주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성공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뭔가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해질 때쯤 되면 또 문제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거를 너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그래서 항상 퀘스트 꿰듯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가의 마인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말과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되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되는 일이 어딨겠어요? 되어지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되게끔 하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캠 성공하신 분들은 비전을 갖고 될 때까지 해서 이루어내신 거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하신 분들, 리더 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뉴스킨으로 벌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 수입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물론 매일 사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는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많은 분들의 대답이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평균치가 있었어요. 평균치. 그게
한 달에 월 수입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천만 원 정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택도 없구나. 1천만 원 택도 없구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가 생겼어요. 아, 나는 뉴스킨으로 일단 몇 억,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뉴스킨으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10년 잡았습니다. 자, 10년을 잡았는데 제가 벌써 8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매번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2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속도대로 결과가 나진 않지만요. 그때까지 저는 목숨 걸고 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또 사업은커녕 회사 생활도 안 해봤던 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게 너무 많고, 변화해야 될 모습이 너무 많고, 배워야 될게 너무 많고, 이거를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강의 하나 들을 때 다섯 개씩 들으려고 노력했고, 남들이 콜드 열 군데 갈때백 군데 가려고 노력했고, 남들이 책한권 읽을 때세권 읽으려고 노력했고, 뭔가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면 승부를 볼수 있는 건 성실함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특출난 능력이 내가 없으니 일단은 내가 양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업 초기 때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겸손함을 잃을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또 아직 나는 바뀌어야 될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도요. 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포지션이 오너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포지션이다. 뉴스킨 사업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뭐만 하면 자꾸 탓을 하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네,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사업가고 내 정체성은 오너고 오너는 포지션이 책임지는 포지션이다. 내가 결과를 못 냈으면 그 결과를 못낸 거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하면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 핑계대지 말자. 그리고 절대 남 탓하지 말자. 항상 내가 만든 결과는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한 선택과 내가 한 행동의 결과물인 거지 절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입증할 거야. 설명하지 않겠어. 내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 내가 왜 뉴스킨에서 이것밖에 안 됐는지, 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진짜 멋없고,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직장인 마인드인 건지를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인지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결과로 얘기하자.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아무리 여러분 뭐 세대가 흐르고 무슨 뉴스킨 안에서 뭐 아이오가 나오고 뭐 신제품이 나오고 무슨 이제 SNS가 대세가 되고 아무리 뭐 바뀐다고 해도요. 보상이 조금씩 바뀌고 해도요. 변하지 않는 건 뉴스킨 사업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사업자 조직을 많이 확장시켜서 그 사업자를 중심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많아지면 전체 소비자의 숫자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회원 네트를 크게 짜야 되는 일인데, 회원 네트를 나 혼자 짜는 게 아니라 그룹을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내 전체 조직을 늘려야 되는 사업인 것만큼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룹을 만들려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가 되려면 그런 리더의 역량을 갖춰야 되고, 리더의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가 1대 늘리는 거를 멈춘 제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이게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뎁스를 내려야 이제 직급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1대 늘리는 행동은 하기 싫은 행동이었고, 파트너가 나한테 붙이는 사람을 애프터 해주고 그 사람을 담아내는 거는 내 1대를 늘리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자꾸 쉬운 선택을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줄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5년 전,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1대 늘리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근데 이 얘기를 그때도 수많은 강의들에서 들었고 리더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1대 늘리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들 1대 늘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제가 타그룹의 그 이제 큰 리더 사장님이 저한테 한번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스폰서가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뭔줄 아냐? 바로 동기부여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파트너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아냐? 네가 1대 늘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저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스폰서가 1대를 계속 늘려서 나의 이 형제 라인들이 많이 생길 때 이게 은근히 위기감도 들고 경쟁심도 들면서 더 내가 스폰서의 빅라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내 스폰서가 1대 늘리는 걸 멈추고 있을 때 괜히 같이 안심하게 되고 같이 안 늘리게 되는 제 모습 또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파트너들이 뛰게 만들려면 내가 뛰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쫄병이 있기 때문에 리더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듣게 됐냐면요. 제가 뉴스킨 하면서 밖에 외부 강의를 이렇게 뭐 들은 적이 따로 많이는 없고, 보통 뉴스킨 안에서만 강의를 들어왔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외부에 돈을 내고 그 외부에서 그런 뭐 1인 기업 뭐 창업 경영 스쿨 뭐 이런 거를 제가 한 40만 원인가 내고 몇주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배웠던 내용이 물론 많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거기서도 리더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리더는 쫄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 스폰서인 조기철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말씀 하나가 뭐였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건 그것은 내가 곧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게 이제 두 말이 연관이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 점점점 그 나의 파트너들이 생기게 되는데, 파트너들이 답답할 때 많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파트너도 있고, 진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뉴스킨 안에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업 초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몇번안 하면 제가 자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원칙과 프레임을 딱 잡아놓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 사람을 핀잔 주고 그랬던 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시켰다고 생각했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라고 내가 있는 건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들이 자꾸 왜 너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빨리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만큼 쫓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뉴스캔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저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사업은 뉴스캔 안에 리더만 있을 수가 없구나. 조직이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 한 10명 정도의 리더가 나머지 90명을, 부족한 90명을 이끌어가는 개념이지. 내 조직 100명이 다 리더가 됐을 때쯤에는 내 조직은 1000명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항상 모든 조직의 원리가 같구나. 군대도 병들을 이끄는 병장이 있고 그 병장들과 소통하는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그 소대장들을 이끄는 중대장이 있고 이렇듯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조직의 집단은 결국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이끄는 그 리더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생각을 갖게 된 순간부터 파트너들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저들이 참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리더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들이 다제 기준에 안 맞다고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럼 저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마음이 이제는 좀, 좀 그들에 대한 답답함의 마음보다는 좀 당연한 거구나. 나도 그랬겠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리드해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사업 초기부터 좀 머릿속에 박아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로 내 파트너들 앞에서 힘든 모습,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설령 스폰서 앞에서 울지언정 내 파트너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아야지. 이런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어려울수록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순간이, 아이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아요. 코로나, 그 사람, 모이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고객들도 막안 만나주기도 하고, 오프라인 시스템도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뉴스킨을 못할 이유, 내가 핀업을 못할 이유, 내가 뉴스킨 사업이 지금 어려운 이유를 합리화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코로나 때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거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순간이 기회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의 그 사업가로서의 그런 좀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물론 사업가지만 힘들수록 강해지는 박형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보다 목표에 집중하는 게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업의 특성이 그렇죠. 뉴스킨 사업이 물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은 맞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계속 바뀌고 또그 사람들이 다 나와 맞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의 문제, 또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목표가 흐릿해지고, 이제 끊임없이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이 에이밍을 계속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고민한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이 목표에 집중하면서 가는 게 사업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지금 다 싱가포르 트립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내가 싱가포르를 당연히 나는 가고 나는 몇 명과 가겠다. 이 목표를 1년에 딱 찍어두시고 그것을 이뤄내는 데에만 1년을 온 초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그런 문제들은 그냥 탁탁 쳐내면서 그냥 내가 할 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전 뉴스킨 사업이 끊임없는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뉴스킨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겨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뉴스킨을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문제가 오고 그걸 또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저의 멘탈을 아예 뒤집어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일들이 뉴스킨 하면서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요, 다 극복이 되던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릇이 커지고,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더 멋진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면서 저에게도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들이 또올 거라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두줄 때문이에요. 어차피 나에게 또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온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난더 멋진 리더가 된다. 저는 이게 생각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뉴스킨이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리더 사연이 너무 많은 거. 왜냐면은 이 사업은 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리더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분도 그냥 100%다 겪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때의 경험을 그분이 잘 이렇게 헤쳐나갔던 그런 경험과 지혜를 미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리더 사장님은 나보다 훨씬 더한 거를 또 겪으셨구나 하면서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그 리더 사장님이 그거를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했던 실수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어떤 지혜롭게 그 문제를 헤쳐나갔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혜를 전달받으면서 제가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또 실수 안 하게 되기도 했던 그런 경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리더 사장님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초기 때는 아는 게 없고 모르니까 리더 사장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갔지만 이게 어느 정도 룰이 되고 다이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도 알거 알고 이제 나도 내 파트너들만 보이고 이러다 보면 리더 사장님들과의 시간을 갖고 소통하고 스폰서링 받고 그들과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더 사장님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 경험과 지혜를 듣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이 커질수록 또 그룹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 또 어려움들, 또그 안에 또 시스템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리더 사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그룹이 커지고 내가 큰 리더가 될수록 내 상위 스폰서님들 중에 더큰 리더 사장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강병훈 사장님, 조기철 사장님, 이런 제 업라인 리더 사장님들과 끊임없이, 통화하고, 만나고, 제 선에서 궁금한 것들. 또, 이런, 내가 블루다이아몬드까지 됐는데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도, 어때요? 그분들이 보기엔 전 애기인데. 그러니까 거침없이 전화해서 여쭤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오는 상황은 항상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들 그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밝은 에너지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여기 그룹은 진짜 다 너무 사랑이 넘치고 진짜 관계도 다 이렇게 잘하실 것만 같지만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킨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러 온 거지 이곳에 이상형을 찾으러 온게 아닙니다. 내 스폰서가 나의 이상형이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든 파트너들에게 이상형인 스폰서가 될 자신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저는 뉴스킨이 유토피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맨날 선의의 힘 얘기하고, 착한 사람들, 그래서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사업해보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그 방향을 추구하는 건 맞을 수 있어도, 여기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이상 살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어떻게 다 생각이 똑같고, 마음이 다 맞고, 일치하고, 다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애초에,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 저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랑 한 3년만 사업하면 제가 누구보다 싫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요. 약점이 보이고, 빈틈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서로 부족한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서로 살려주고,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협력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사업이지, 저 사람의 단점을 꼬집고,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팀에는 20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왜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는지, 왜 나를 저렇게 하는지 자꾸 이게 오해와 자꾸 그 감정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요. 특히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젊은 여자분들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하던 거를 여기서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조직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물며 그 본인의 사업에 극도로 피해가 되고, 정말 본인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경지까지 본인을 몰면서까지도 본인의 그 마음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추스르지 못하고 터트리고, 그게 설령 그 끝에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 감수해서라도, 야, 그런 분들까지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사업을 하러 온 건지, 이 지금, 문화센터에 온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쌓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들한테 말을 밉게 했을 때도 있을 거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반대로 제 파트너들한테 서운했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들이 미울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스폰서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요. 아, 당연한 거다.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자식 새끼도 안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 서로의 입맛이 맞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은 당연히 벌어진 모든 조직에서 벌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쌓아두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또 풀고, 아니면 풀지 못할 거라면, 아니면 그냥 속으로 혼자서 깔끔하게 털어내 버리든가, 아니면 싸워서 풀든가. 뭔가 이렇게,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좀 유연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뉴스킨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게이 사업에서 참 중요하다. 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론은 쉽죠. 제품 소비자 20명 만들고, 사업할 사람 4명 만들고, 그 사람이 또 소비자 20명 만들고, 파트너 4명 만들고, 이것만 6대까지 복제되면, 전체 대리점이 5,000개가 넘고, 한 달에 10억 벌고, 여러분, 이론은 너무 쉽죠. 근데 그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힘든 이유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이런 수많은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성숙도가 얼마나 생기느냐, 유연해지느냐 이런 게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나의 스폰서와의 관계부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스폰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보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킨 안에서 스폰서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트너의 관계도 잘할 수 없고, 형제라인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없고, 고객과의 관계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파트너를 커버치기 위해서 스폰서와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죠? 나의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기꺼이 싸우는 사람들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비즈니스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가 다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이것도 못하면 내가, 그럼 소비자는 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데도 제품 하나 나가려고 간쓸게 다 빼주면서, 스폰서한테 커피 한잔 사줄 줄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스킨은 어쨌든 스폰서와 밀착하면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스폰서와의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워지기 쉬운 사람이 스폰서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여러분 뉴스킨에서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도, 야, 이거를 내가 다 있는데 살수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사업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말 조심하자. 형근아, 말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요,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내가 정말 몇년 동안 공든 탑이, 나의 말몇 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업하면서 제 생각에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험담이 되게 중요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험담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험담의 끝판왕? 이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 사업을 그 순간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끝판왕의 험담. 그게 뭔지 아시나요? 파트너한테 스폰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그 순간. 네. 이게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본능적으로 파트너한테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내가 스폰서와 사이가 안 좋은 그 합당성을 파트너한테도 찾게 되는데 놀라운 건그 파트너들은 그걸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또내 약점이 되거든요. 똑같은 파트너가 나옵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만 하고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만 할수 없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한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언제 깨닫냐면, 내 파트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때 깨닫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비슷하죠? 내 부모님이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너도 네 같은 아들 낳아봐. 예. 근데 이거는 3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지만, 뉴스킨은 이게 3일, 3개월, 3주 텀으로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내가 내 스폰서한테 하지 않는다면요, 100%그 파트너들은 그게 복제돼서 나중에 결국 그게 화살로 나한테 온다라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수없이 그런 상황을 겪고 깨져보면서 이제 저도 깨달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최대한 덜 겪고 덜 깨닫고 가려면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스폰서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지 않잖아요. 이 사업의 매력은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게이 사업의 매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스폰서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뛰어남으로 나의 스폰서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스폰서도 안고 갈수 있는 내가 이 사업에서 진짜 멋진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스폰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원 사장님, 강병훈 사장님 다반 은퇴하셨고, 저는 제 업라인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그런 책임을 다 제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쨌든 사장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스폰서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폰서님들이 설령 좀 부족하시더라도 사업을 전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좀 감사하시면서 사업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했던 거가 있다면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성공을 결단한 거, 너의 성공을 믿은 거,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저는 나약해요. 그래서 저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움직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더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저 싱가포르 무조건 몇 조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환경 설정일 수 있어요. 혼자서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안 됐을 때도 나밖에 모르니까 합리화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내뱉는 거, 이런 것도 환경일 수 있겠죠. 제가 뉴스캠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고졸인 상태로 저를 냅두고, 고졸을 누가 뽑겠어요? 나이 35살 고졸을 이제 누가 뽑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돌아갈 배를 태워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을 만든 걸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 전업을 결단하는 거, 이런 것도 환경 설정일 수 있을 거고,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거, 이런 것도 환경 설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자꾸 환경을 만드는 데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진짜 잘하는 사장님들에게 궁금한 걸 여쭤보고, 리더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한 거, 이게 제가 되게 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킨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스폰서, 특히 리더 사장님들의 힘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스폰서님 바쁘시니까요. 아, 스폰서님 시간도 없으신데 어떻게 뭐 저한테 시간을 내시겠어요? 제발 너 때문에 시간 좀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을 리더 사장님들은 갖고 계시겠죠. 스폰서의 시간을 스폰서가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가? 그룹의 리더 사장님이 얼마나 나의 성공을 돕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게끔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 욕구와 열정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계속 표현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스 그룹 넘어서서 랑이안 그룹, 이런 뉴스킨에 있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주목을 받을수록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게 또 저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진짜 다시 열심히, 나도 진짜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이것도 저는 오늘 환경을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꺾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묵묵히
그렇게 잘하는 사업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끈기를 가지고 제가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아, 그리고 항상 시스템 중심에 있던 거예요. 네. 저는 시스템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스템이 뉴스킨의 핵심이라 생각했고,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내 조직에 결국은 시스템이 복제되어야 될 텐데, 내 조직에 시스템이 입혀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나의 스폰서 그룹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가 맡아보고, 내가 스텝을 해보고, 내가 그걸 운영해보고, 또 그래야 그 시스템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보고 내 파트너들이 또 시스템 운영을 맡고 싶어 하는 사람 파트너들이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내 조직의 시스템을 운영해보고 활용해보고 그것을 돌려보고 스텝으로서 일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조직이 커졌을 때그 안에서 그룹 미팅도 돌리고 랠리도 돌리고 초대 세미나도 돌리고 트레이닝도 돌리고 이런 걸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스템의 중심에 있으려고 했고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고 시스템에서 사이드에 빠져서 활용만 하고 시스템 필요할 때 써먹기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빠지고 저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이스 그룹에서 지금 랠리 총괄을 3년째 맡고 있고 또 작년 재작년 지금 세종대 세미나 스텝 총괄도 계속 맡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세종대는 이제 다른 분에게 위임을 했지만 항상 이런 굵직한 시스템들에서 역할을 하면서 또그 시스템을 갖고 또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제팀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제가 없어도 제 파트너들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지면서 아, 이렇게 복제가 되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요. 어쨌든 저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제그 동생, 여동생도 또 이번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이게 가족이 들어오니까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잘 됐는데 제가 리크루팅한 제 동생은 사업을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제 동생도 나름대로 또 얘도 모르겠어요. 원래 성향이 그런 건지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제 동생의 성향도 알게 되고 일을 같이 해본 건 처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동생으로서만의 그 박서은과 또이 사업을 지금 5년 이상 같이 하면서도 제 동생은 너무 다른 그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뭐 제가 크게 해준 건 없지만 아무튼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이 친구도 앞으로 또 그룹을 키워가고 또 자기 다운의 리더를 배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또 겪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때그때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제가 먼저 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사업인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변화된 모습과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사업적 결과로 입증해내고 싶다. 그리고 뉴스킨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서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 이게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이제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킨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제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 하나의 직장으로 먹고 살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야,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야, 그거 잘하면은 괜찮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뉴스킨을 잘해야겠죠. 네.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또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해서 다들 멋진 리더로 변화하시고 또 뉴스킨 안 하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진짜 이 멋지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킨에서 어쨌든 젊은 리더로서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갖고, 3세대, 1세대, 2세대 리더 사람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3세대 리더로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장님들에게 끊임없이 좀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